광주에서는 의사들끼리 동호회 모임을 했다가 20명 넘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가운데 한 명은 그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환자를 진료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광역시의 의사 체육 동호회 회원 5명은 지난달 17일 함께 식사했습니다. 이 중에서 4명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확진된 의사 한 명은 이미 22일에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닷새가 지난 27일에야 검사를 받았습니다. 그동안 외래 환자 등을 정상 진료했습니다. 환자에 접촉한 범위가 넓지 않아서 코트 경리는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.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 검사받은 접촉자수만 2,500명에 가깝습니다. 현직 의사 6명과 간호사 1명, 확진자 가족과 친 10명이 추가 확진돼 집단 감염자 수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. 확진자가 나온 병원만 전남대 병원을 포함해 6곳이나 됩니다.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전이라 5명이 익상해 위반은 아니지만 의료인들일수록 더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울산에서는 선교 캠프 관련해서 신규 확진자만 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.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다세 만에 확진자가 93명으로 늘었습니다. 선교 캠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열렸는데 참가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더구나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참가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최정입니다.